이번 영상에서는 현관에 두면 복을 부르는 물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사람은 기를 가지고 있고 그 기를 발산하며 살아갑니다. 집안의 기운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밝고 따뜻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데요. 형광등은 어두운 색보다는 맑고 환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따뜻한 기운을 내뿜게 됩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차가운 기운이 맴돌기 마련인데요. 조명이 밝은 곳은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고 공기의 흐름이 빠르고 강해져 기운을 높여주게 됩니다. 현관도 무조건 밝게 해두는 것이 좋은데요. 이는 오행학적으로 강한 화를 의미하며 현관이 밝으면 재물운이 잘 살아나게 됩니다. 또한 집안의 경제도 안정화될 수 있는데요. 오래되어 흐려진 등은 꼭 밝은 빛을 내는 조명으로 교체하시면 좋습니다. 화장실의 경우는 따뜻한 빛을 내는 전등을 사용하는 것이 평안과 안정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안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정돈이 되어야 긍정적인 에너지와 복을 부를 수 있는데요. 집안의 첫 얼굴인 현관은 언제나 밝고 깨끗하게 튀어 있어야 집안으로 좋은 기운이 들어오게 됩니다. 또한 밝은 현관은 가정의 재물운을 살아나게 하는 에너지를 가집니다. 현관을 금전운이 넘치고 가족이 건강할 수 있는 집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출입구가 하나인 것이 좋은데요. 2층이나 3층의 공간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에도 외부로 통하는 출입구는 딱 한 군데로 정하고 건물 내부에 계단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풍수적으로 생하는 기운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현관에 두면 복을 부르는 물건 다섯 가지를 알아봅니다. 첫 번째, 화분. 화분을 현관에 둘 때는 현관문을 열었을 때 되도록 우측에 두는 것이 좋으며 현관이 좁다면 화분을 두어 복잡하게 만들기보다는 꽃이나 자연 풍경이 그려진 액자를 걸어두는 것이 깨끗함을 유지하여 복을 부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현관에 화분이나 꽃을 두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꼭 현관에서 키우고 싶다면 잎이 날카롭고 뾰족한 식물보다는 둥글하고 넓적한 것을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난의 경우에는 사람의 기운과 닮아 있어 현관에 두어도 해롭지 않는데요. 복을 부르는 대표적인 식물에는 금전수, 염좌, 만손초, 녹보수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액자. 현관문을 열었을 때 바로 보이는 곳에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액자를 걸어두 주시면 좋은데요. 이왕이면 재물을 부른다는 해바라기 그림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산의 풍경을 담은 그림도 안성맞춤인데요. 재물을 부르는 노란색 계열의 꽃그림 액자를 현관에서 바로 보이는 곳에 걸어두면 나쁜 기운을 걸러주며 현관 서쪽에 걸어두는 것은 더욱 좋습니다. 종교가 있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액자를 걸어두셔도 좋고 또는 우리 가족이 직접 그린 그림을 걸어두어도 매우 좋습니다. 액자나 그림은 금빛 계열의 색상을 가지고 있으면 더욱 빛을 바라게 되는데요. 노랑 색상은 토의 기운을 의미하며 집안의 재물 기운인 금 기운을 토생금으로 만들어줘 금전의 기운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세 번째, 거울. 현관에 거울을 두게 되면 복의 기운이 상승하게 되는데요. 전신을 비추는 거울보다는 상반신을 비추는 것으로 원형이나 팔각형의 거울을 하나 걸어두는 것이 집안의 길을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현관문을 바라보았을 때 좌측에 거울을 두면 건강운과 출세운의 기운이 상승하고 우측에 두면 금전의 기운이 올라가는데요. 작은 거울을 하나 달아놓고 들어올 때, 나갈 때마다 아름다운 내 모습을 확인합니다. 거울은 뜨거운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관에 작은 거울을 하나 걸어두는 것만으로도 차가운 기운을 따뜻하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평상시에도 손거울을 가방에 넣어 다니는 것도 좋겠지요. 네 번째, 코끼리 모형. 현관에 코끼리나 부엉이의 모형을 올려두면 복을 부르게 됩니다. 거실에도 둘 수가 있는데요. 다만 험악하게 생긴 동물이나 박제로 된 것은 피해야 하며 우리 가족의 띠에 해당하는 모형, 거북이, 부엉이, 코끼리 등을 장식해두면 좋습니다. 그중 코끼리는 물의 신이라고 부를 만큼 재물을 크게 부른다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발매트. 현관에 털이 뽀송한 발매트를 깔아두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고무나 딱딱한 재질의 발매트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기운을 가진 발매트는 안정감과 심리적인 포근함을 주어 맑고 깨끗한 기운이 잘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모양이나 크기는 관계가 없으며 나가고 들어올 때 매트를 한 번씩 밟고 다니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하면 좋은 현관 신발장의 관리 방법. 어느 집이나 현관에는 신발장을 갖추고 있는데요. 신발장은 좀 큰 것이 풍수학적으로 좋습니다. 가정집의 신발장에는 문이 달려 있어야 좋으며 손님의 출입이 빈번한 가게나 업무 공간에는 문 없는 신발장이 더 유익합니다. 가정에서는 신지 않는 신발은 꼭 신발장에 넣어 보관하는 것이 좋은데요. 습기 제거제를 같이 넣어 신발의 냄새와 습기를 제거해 주는 것이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어
더 좋은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현관에 신발을 놓아둘 때는 신발의 앞이 집안을 향하도록 하여야 가족들이 집안에서 평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데요. 신발코가 현관 밖을 향하는 것은 안정감을 빼앗아감으로 좋지 않습니다. 가게나 영업장에서는 손님의 신발코가 현관 밖을 향하도록 놓아야 일하는 직원이든 손님이든 바쁘게 움직이게 되고 금전의 기운을 높여줄 수 있는데요. 또한 현관 불빛은 최대한 밝게 해두는 것이 좋으며 현관문 밖에는 맑은 소리가 나는 풍경을 걸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풍경의 재료는 금전의 기운이 강한 철이나 쇠로 된 것을 선택하며 부엉이 모양이 좋습니다. 또한 현관에 항아리를 준비하여 소금을 가득 담아두고 사용하게 되면 간수도 빠지면서 집안에 들어오는 나쁜 기운을 걸러주는 역할도 하게 되는데요. 항아리에 넣어둔 소금을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등 논란이 많지만 자신이 편한 대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으리라 여겨집니다. 풍수지리에 궁금한 것이 많다 보니 여러모로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살면서 도움이 된다는 것을 굳이 배척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관을 방치하지 마시고 생기가 넘치는 공간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